옛날 우리 어릴 적 구들빵의 뗄감은 뭐였습니까? 볏짚이나 낙엽이나 생나무, 닥치는 대로 뗄감이 있는 대로 떼던 구들빵이었죠. 그러다 보니까 재가 고래 속에 쌓여서 고래가 막히고, 또 생나무를 떼다 보니까 그름이 많이 생겨서 그름이 불목을 막아가지고 한 2, 3년 쓰다 보면 구들빵이 막히게 되어 있죠. 고막이 벽을 뚫고 고래 뚫는 것을 보던 것이 생생합니다. 더군다나 벽돌 같은 자재가 없어서 고래를 낮게 쌓다 보니까 더 막히기가 쉬웠죠. 그래서 자주 막히다 보니까 불잘 뜨는 구들빵이 가장 잘 나온 구들빵이었죠. 불잘 뜨는 것이 최우선이다 보니까 할수 있는 방법이 뭐였을까요? 연도를 최대한 높여서, 다시 말하면 구들장 아래 바짝 붙여서 연도를 놓다 보니까 열기가 머무를 시간이 없었죠. 열기가 금방 빠져나가게 되고 빨리 식는 구들빵이 되죠. 그런데 구들빵은 축열을 해서 난방하는 난방 시스템이죠. 열기가 될수 있으면 오래가야 좋겠죠. 정말 좋은 구들빵이라면 불이 잘 들면서 방도 오래 따뜻해야 되겠죠. 연도를 바짝 높여서 불이 잘 나가게 하는 거, 연기가 잘 빠져나가게 하는 것은 누구나 할수 있는 일이죠. 불은 잘 들면서 열기는 가두는 것이 진짜 구들빵의 기술이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연기가 빠져나가는 거, 불이 잘 드는 것은 아궁이에 미는 힘이 원동력이죠. 힘 있는 아궁이를 만들어야 되고요. 개자리가 깊어야 되고, 냉기가 열기의 흐름을 방해하지 않고, 또 반대로 열기가 냉기의 흐름에 방해를 받지 않는, 냉기가 잘 빠져나가게 구들빵을 만들어야 되겠죠. 이렇게 열기 순환이 잘 되는 구들빵, 구들빵 속의 열기가 습기에 의해서 손해를 보지 않는, 그리고 단열이 잘된 구들빵, 이런 여러 가지 요소들이 다 합쳐져서 불은 잘 들면서 열기는 오래 가두고 있는 좋은 구들빵이 되는 겁니다. 사인 해놨으니까, 야, 제가 그냥 그랬지. 150살 사시면서, 저 40년, 50년 후에 저거 보고, 참, 이런 날이 있었다고 그냥 기억하시라고 일부러 사인하라고.